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K시텍 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는 28182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7일 수요일 오후 4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고요.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는 만큼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K시텍 코스피 종목이죠.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외국인 순매수로 인해 갖고 오늘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3,215억을 매수를 해줬죠. 자, 요즘 좀 지속해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해주는 측면이 있겠고, 오늘 삼성전자 매도는 좀 볼까요? 삼성전자 매도상으로도 현재 5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또 이럴 때또 기관들이 또 팔고, 삼성전자 매도는 일단 좋네요. 그래서 좀 박스권 돌파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겠고, 지금 코스닥도 역시 지금 뭐 저항을 받긴 했지만 지금 내일 이 저항 라인을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또 매수를 했고, 연기금이 또 지금 3거래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흐름은 일단 양호한 측면이 있겠고요. 자, 우리 그 종목 K시텍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시텍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갖고 이렇게 이제 상승률을 보였었다가 다시 거의 뭐 241선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죠. 이런 모양새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케이시텍 같은 경우는 사실 신성 ENG와 더불어 1세대 반도체 클린룸 관련주입니다. 신성 ENG도 반도체 클린룸으로 이제 1세대 업체였고요. 지금 현재 이제 신성 ENG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사업을 거의 뭐 주력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K시텍은 한 시가총액이 6,102억 원이 되겠고, 외국인 지분율도 한10% 정도. 대주주들도 빵빵하게 있고요. 고속태 외 4인이 47%, 국민연금공단이 약1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이런 클린룸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전공정 장비 소모성 재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반도체 CMP 세정 장비 디스플레이 웹스테이션 쿼터 장비 그리고 반도체 슬러리 등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D램, 낸드, 파운드리 등 반도체 전 분야에 걸쳐 설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수주가 늘어날 것. 그래서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 이 어떤 그 경쟁사의 어떤 그 경쟁력 약화 탓에 이제 클리닝, 장비 공급이 급격하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디스플레이 부문이 조금 안 좋긴 합니다만, 뭐 이런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 좀 좋게 유지를 해주는 만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쇄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뭐 CMP 장비랑 클리닝 장비 확대로
반도체 장비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50% 정도 성장하고, 이제 소재, 반도체 소재 부문 역시 이제 16% 정도 이제 성장이 예상되면서 이제 실적을, 동사의 어떤 실적이 좀 우상향으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에 있어서 이제 평택 3공장 발주가 이번 년 2021년도에 앞당겨지게 되면 동사의 어떤 실적은 조금 더그 가치를 높게 평가가 될 수가 있겠고. 자, 실적 부문은 이제 매출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역시 성장주의 전형적인 형태로 이제 지니고 있고, 돈도 잘 벌고 투자도 잘하는 그런 기업. 부채 비율도 아주 낮네요. 그리고 현금 보유율도 높고 배당도 주는 그런 회사.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재무적으로는. 그래서 현재 이제 K시텍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퍼져주면서 주가가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좀 리포트가 하나 떴죠. K시텍 실적 성장과 밸류에이션 재평가될 것. 사업 구조가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어 동종 기업들의 밸류에이션과 비슷하게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메모리까지 이제 사업을 확장한다라고 하면 더 높은 멀티플, 미래 수익 창출력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 일단 그렇게 되는데, 현재 이 기업의 PR이 13배 정도 되네요. 아주 낮네요. 그래서 뭐 지금 요런 리포트가 떠줌에 따라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조금 들어와 주는 측면이 있겠고, 현재 외국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특히 연기금도 들어오고. 그래서 전고점 돌파는 충분해 보입니다. 전고점도 돌파는 충분히 31,350원은 돌파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측면이 있겠고. 그럼 향후, 지금 오일선도 굉장히, 각도가 많이 꺾여 있네요. 지금 2017년도에 이제 상장이 됐고, 지금 현재,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고가 종목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만약에, 신고가 패턴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전 고점 31,350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막고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돌파한다라고 하면 계속 그 상승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그러면 이제 수익 컷을 이 고점으로 잡으면 되겠죠. 만약에 상승했다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어떤 매매 형태로 뭐 진행하실 수도 있겠고, 지금 현재 뭐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해갖고 한다라고 하면 좀 너무 고점이긴 하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뭐이 기업 자체가 워낙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는 그런, 그리고 실적 대비 그리고 미래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떴으니까, 라고 봤을 때 이제 현재 주가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게 한 4, 5만 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도 어떻게 보면 싼 거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뭐 싸다 비싸다 뭐 평가하긴 뭐 사실 좀 애매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렇게 한 번씩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까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뭐, 이렇게, 좀 단기 매매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좀 작고, 좀,
정고점 돌파 여부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약수익으로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은 유효하겠고, 만약에 돌파 시 조금 계속 보고, 만약에 이 고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수익 컷으로 잡고, 이런 형태로는 매매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K시텍 정고점 돌파 기대감을 안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한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상단에 AP투자연구소가 나오게 돼요.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AP투자연구소 저희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창이 새로 뜨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내리실 수 있어요. 여기서 소장님께서 이제 무료 추천하신 종목에 대한 승률이라든지 이런 수익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하시게 되면 이제 소장님께서 이 탭을 통해서 추천 종목이랑 시황에 대해서 이제 댓글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야 할 사항들 6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7시 42분부터 해갖고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상황들 그리고 이슈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장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도 제시가 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손절가도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승 시 상승에 대한 요런 차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리딩을 해주시고, 목표가 달성이라는, 멘트를 쳐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손실이 나는 측면에 있어서도, 손절가를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종목 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주식시장의 시황이었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 갖고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